그래서 무슨 말 했어? 몰라. 기억이 안 난다니까. 오키에게 안 물어봐? 오키? 아니, 오키보다는 희옥이 얘기를 더 궁금해하던데? 그럴 리가 없는데. 박기태가 오키를 왜 궁금해하는데? 그 인간이 오키 엄청 좋아했거든. 옛날에 오키 은행 근무할 때 맨날 죽치고 앉아서 오키를 얼마나 괴롭혔는데. 기태 그놈이 그랬어? 어. 스토커처럼 맨날 쫓아다녀서 오키가 엄청 무서워했어. 아니, 근데 그 얘기를 왜 이제 해? 뭐 좋은 얘기라고 떠버리고 다녀. 광남인 알아? 모르지. 오키가 나한테 광남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.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. 당신이 알면 또 광남 오빠도 알게 될 테니까. 그랬구나. 근데 죽자 살자 매달리던 오키 이야기는 안 물어보고 왜 희옥이가 궁금할까? 그야 오키야 이제 남의 마누라로 잘 살고 있고 희옥이는 어쨌거나 돌아온 싱글이잖아. 희옥이 이혼했다고 벌써 말했어? 어? 어쩌다 보니까. 그럼 광남 오빠랑 바람이 났네 어쩌네 그딴 얘기까지 떠버린 건 아니지? 아이 안 했지. 아, 뭐하러 그런 얘기를. 정말이야? 아 그렇다니까. 설마 기태 그 자식이 알았다고 뭔 일이야 있겠어.